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6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60페이지. 그 소득세 부분이죠. 소득세. 우리가 소득세 부분은 문제가 양도세 포함해서 토탈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양도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세법은 10개 맞는 건 뭐 하늘의 별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260페이지 보면 거기 소득세 구분이라고 해서 그 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득세라는 것은 소득이 발생할 때 내는 세금이죠. 당연히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인데 우리가 세금을 내는 소득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런 소득이나 다 세금을 내는 거 아니라죠.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껌 팔아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요. 그렇죠? 껌 팔아가지고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내고 포장마차 해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요. 떡볶이 팔아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은 안 냅니다. 왜? 아, 이 세금을 내는 소득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서 세금 내는 소득은 딱 8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게 뭐가 있냐면 자, 2배사 뭐 근연기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기 뭐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이 소득 8가지 중에 이 6개 있죠. 요거는 뭐 한다? 따로따로 과세하지 않고 합산 과세랍니다. 합산해서 과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인들 연말정산 하시잖아요, 지금요. 그죠? 연말정산 하는 게 뭐예요? 그 종합소득세죠. 그 종합소득세가 이 6개 소득을 합해서 종합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종합소득세니까 6개 소득을 종합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정산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합산해가지고 뭐가 나와요? 종합소득세가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얘네들은 합산해서 뭐가 나온다?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거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퇴직소득은 퇴직금이고 양도소득은 파는 건데 얘네들은 반복적으로 내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얘는 합산하지 않고 얘는 따로 분류과세라고 그래요. 분류. 따로 분류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분류과세 그럽니다. 얘도 분류과세. 그죠? 이렇게 되죠. 분류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얘들은 뭐야? 따로따로 나온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나오고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 안에 양도소득세도 들어가고 퇴직소득세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가 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부를 이게 주가 되는 거죠. 양도소득세가 주가 되고 이 종합소득세 중에서도 이 사업소득에 들어가는 사업소득에 매매업이나 임대업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소득은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6개는 합산해서 합산과세가 돼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퇴직금과 그다음에 뭐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따로 뭐한다? 분류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요? 얘는 퇴직소득세, 이거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따로 과세한다. 그런 개념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60페이지에 거기 뭐 표에 소득세, 합산과세 6개 나와 있고 분류과세, 그래서 퇴직소득, 양도소득 그랬죠? 그래서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를 내고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6개 소득 합산해서 뭐가 나와요? 종합소득세라고 되어 있죠? 그런 게 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260페이지 보면 1절에 총론 그래가지고 뭐 개념 나와 있고 특징 같은 게 쭉 나와 있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얘기들이 아니고요. 그죠? 쭉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고. 여기 뭐 크게 지금 뭐 그 볼 건 없고 261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5번에 초과누진세를 적용이라고 되어 있죠? 초과누진세를 적용. 거기 현행소득세는 6에서 42% 7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그죠? 이렇겠죠? 자, 근데 거기 맨 마지막 줄에 뭐 2017년 11월 현재 국회 심의 중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이 교재 나올 당시에는 그때 확정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고 지금 다 통과된 거죠? 그래서 현재 소득세는 뭐다? 아, 누진세율 구조가 6에서 40% 했다가 지금 42% 구간이 늘어났죠. 그래서 6에서 42%로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개정상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거기 3번에 보면 260 과세기간이라는 게 나옵니다. 과세기간. 자, 이제 이 과세기간의 뜻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다. 말 그대로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다 기간이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세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 이때 과세기간,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얼마다? 우리 지금 소득세 배우는 거죠? 걔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연말 정산하는 거예요? 연말 정산을? 왜 분기도 아니고 반기도 아니고 왜 연말에 정산한다? 그죠? 법으로 얘들이 날짜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이 정해진 날짜 안에 무조건 뭘 해라? 아, 이걸 몽땅 통틀어서 연말에 한꺼번에 세금을 내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연말에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연말 정산하는 거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 기간인데 교재 보시면 예외가 나옵니다. 예외에서 1번에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1월 1일. 자, 돌아가셨습니다. 자, 돌아가셔도 세금은 내고 가셔야 합니다. 그냥은 못 가시는 거죠. 세금은 내고 가셔야 된다. 근데 그때 과세기간 언제다? 1월 1일부터 돌아가신 날까지 세금을 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외국으로 출국했다. 그러면 출국한 날까지 발생된 세금은 내고 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뭐 원칙적인 얘기만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납세 의무자 및 납세 의무 범위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거기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을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이게 이제 나중에 뒤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자, 거주자가 있고 또 뭐가 있다? 비거주자가 있습니다. 비거주자 이렇게 돼 있어요. 거주자는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에 뭐가 있거나 주소가 있거나 또는 1년 중 183일 이상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소 있으면 전부 다 거주자입니다. 그리고 주소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1년 중 183일 이상 주된 생활 근거지가 있다라고 인정되면 얘도 뭘로 보겠다? 거주자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비거주자는 얘가 아닌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둘의 차이는 뭐냐면 둘의 차이는 납세 의무 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거주자는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 국내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자, 여러분은 거주자 맞죠? 그러니까 거주자 맞으시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떻게 되면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었다. 아니면 뭐 가서 복권이 당첨됐다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 한국에도 세금을 내는 거예요. 왜? 나는 거주자니까 국내 국외 전부 다 세금을 우리나라에다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비거주자는 외국 사람은 우리나라 와가지고 또 뭐 했다는 거예요. 그죠? 뭐 복권이 당첨된다든가 아니면 뭐 소득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CF를 찍는다든가. 옛날에 우리는 뭐 지금 그렇지만 과거에 뭐 저희 어렸을 때는 뭐 홍콩 영화가 막 대세를 이뤄가지고 홍콩 배우들이 우리나라 CF를 엄청 찍었습니다. 뭐 주윤발이라든가 뭐 장국영이 뭐 그죠? 김청아 뭐 왕조연 이런 사람 다 와가지고 CF 찍었죠. 그럼 CF 내사랑 투유 뭐 찍고 뭐 그죠 밀키스 찍고 막 찍었어요. 그죠? 그리고 소득이 발생했죠. 그럼 걔는 뭐 해야 돼?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었으니 세금은 내고 가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거주자와 비거주자란 말이 나오면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고 비거주자는 그게 아닌 자다 해서 263페이지 맨 위에 표가 하나 있죠. 거기 보면 개념에 국내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뭐라고 한다? 거주자 그러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 그랬죠? 그리고 납세 의무에 보면 거주자는 국내 국외 모든 원천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 그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나머지는 뭐 크게 볼 거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소득세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265페이지 2절에 부동산 관련 소득 사업 속에서 뭐예요? 임대업이 나옵니다. 임대업. 자, 지금 뭐 굉장히 뉴스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그 임대소득에서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임대하시면 당연히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했죠. 실질적으로.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계속 이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다 보니 관심이 있으니까 이쪽에 시험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부분은 뭐 이 소득세 부분 한 문제가 나온다고 치면은 거의 뭐 나온 게 임대업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66페이지 가면 2번에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라는 게 나와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무엇을 임대하면 임대소득세가 과세가 되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거기 이거를 임대하며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라 이런 식으로 정해진 대상이죠. 쉽게 말하면 대상. 그래서 양거로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하면 당연히 세금을 내시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한 발생한 소득. 그러니까 부동산뿐만 아니라 권리를 대여해서 소득이 발생되면 그것도 뭘 내라? 그쵸. 세금을 내라. 이런 뜻입니다. 해서 거기 보면 뭐 기타 쪽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디를 보시냐면 그 보세요. 토지와 건물을 대여하고 있는 소득과 전세권, 임차권 등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그다음 보세요. 부동산은 등기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그러니까 내가 등기를 했건 안 했건 상관없다는 거죠.
임대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라는 얘기야. 만약에 등기된 것만 세금을 내고 등기 안 된 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럼 누가 등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등기업은 상관없고. 그리고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지역권, 지상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자, 이 부분은 수정하셔야 됩니다. 자, 지역권, 지상권도 포함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까지는 지역권, 지상권을 임대했을 때는 임대소득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포함이 된다는 거 개정되고, 대신 그 지역권, 지상권은 공익사업과 관련된 건 제외합니다. 공익사업. 공익사업과 관련된 건 제외.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역권, 지상권을 대여하는 임대하는데 얘가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은 임대소득세 대상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외한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역권, 지상권 대여는 얘도 뭘 내라? 임대소득세를 과세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상권, 지역권. 그죠? 그 부분은 뭐라고요?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뭘 고치라고요? 포함한다라고 고치시고, 그다음에 뭐 거기서 대신 뭐는 아니다. 공익사업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임대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박스 밑에 기타가 나옵니다. 기타 부동산 관련 임대사업소득의 범위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얘 말고 얘네들도 뭘로 본다는 거예요? 임대사업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시면 1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예를 들면 내가 집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내 친구가 돈을 빌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걔가 담보가 없으니까 내 부동산을 담보로 대신 대여해주고 걔가 돈을 빌리게 한 다음에 걔한테 그 입 뭐야 뭘 받았다, 돈을 받았다는 거, 대가를 받았다. 그 뭔 얘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돈 빌리는데 자기가 자기 부동산 담보로 돈을 빌리게 하고 그냥 빌려주는가, 거기도 대가를 받았대. 그럼 걔도 뭘로 본다? 임대소득으로 보겠다. 그럴 것 같으면 자기가 빌리죠, 그죠? 자, 그다음에 2번 광고용으로 토지, 가옥의 옥상 또는 측면 등을 사용하기로 받는 대가를 받는 것은 뭐다? 자, 우리 왜 그 번화가 사거리 번화 같은데 코너에 이제 건물들 보면 높은 빌딩 같은 거 보면 전부 다 옆에나 벽면이나 옥상에 광고판이나 광고탑 설치된 거 보셨나요? 그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충무로, 그러니까 충무로라든가 광화문 사거리 이런 코너 아주 요지에 있는, 그렇죠? 그런데 있는, 그러니까 유동인구 많은 지역에 있는 빌딩에 광고탑 판 설치하려면 돈 꽤 들어야 됩니다. 그거. 광고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임대소득이라는 얘기죠. 대전에 가면 대전 그 대전탑 동부, 그 동부터미널 쪽에 대전 IC 빠져나가면 그 앞에 동부, 대전탑 사거리가 딱 나옵니다. 거기 보면 코너 딱 거기 보면 옥상, 그 건물 옥상 코너에 곰 한 마리가 이렇게 하고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몇십 년째 이러고 서 있죠. 비가 오나 바람이면 눈이 오네고 서 있어요. 뭐야? 우르사, 우르사. 대웅제약 우르사 해가지고 걔가. 그죠? 걔 그렇게 오래 서 있는 거 보면 우르사 보고 힘이 나는 것 같죠? 광고가 있습니다. 왜 몇십 년째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꼼짝도 안 서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그 건물주한테 돈을 주는 거죠? 빌린 거잖아. 그런 게 뭐에 들어간다? 그쵸. 임대소득에 포함이 된다. 막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 등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은 소득은 부동산 사업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뭐 했다는 거야? 판매 목적으로 취득했는데 일시적으로 대여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거 보셨나요? 길거리 가다 보면 그 상가 건물을 지어놨는데 상가가 임대가 안 돼가지고, 그죠? 거기다가 땡처리업자들이 뭐 창고 대방출 해서 몇 달씩, 한 달, 두 달씩 하는 거 보셨죠? 그게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 뭐 한 거예요? 판매가 안 되니까, 판매 사업자가 판매를 안 되니까 잠깐 세줬다가, 그죠? 세준 거죠. 그리고 돈 받으면 걔도 뭐다? 임대소득에 포함을 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3번 정도 보시면 되고, 뭐 4번이나 이런 건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4번 됐고, 5번 보시면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 계지권을 설정하고 분묘 설치자로부터 지료등을 받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묘지를 개발해서 묘자리를 팔면, 묘자리를 팔면 매매업이에요. 근데 얘는 뭐다? 안 팔고 묘지를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분묘를 설치하게 하고 지료를 받았다면 세준 거죠. 그럼 걔도 뭐에 들어간다? 임대소득에 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기타 관련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이라고 돼 있죠. 재단이란 말은 통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재단 그러면 그 공장 안에 건축물, 그 다음에 뭐 기계장비, 자동차 토탈 다 한꺼번에 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 미니 강의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공장 재단이 공장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하나 공장 재단과 분리하여 기계 등 설비를 대여하는 경우는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가 통으로 임대하면 임대업에 들어가는데 뭐 기계 장비만 별도로 따로 이렇게 임대했다. 그러면 걔는 뭐다?
임대소득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되고. 3번은 채굴에 관한 권리라고 되어 있죠. 채굴에 관한 권리. 자, 제가 광산을 발견해서 채굴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죠? 근데 뭐요? 권리는 가지고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채굴을 장비도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내가 권리는 가지고 있는데 석탄 캐는데 금광 캐는데 호미 들고 가서 이렇게 툭툭 캘 수는 없잖아요. 그죠? 꽃게를 캘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그 채굴하신 권리, 광업권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뭐요? 빌려주는 거죠. 대여해주고 돈을 받는다. 그럼 뭐다? 얘도 임대소득에 들어갑니다. 채굴에 관한 권리.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예외가 있습니다. 보시면 분철료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 마지막 분철료. 그러니까 제가 석탄 광산 채굴 권리를 빌려줬는데 돈을 받아야 되는데 뭘로 받아? 받을 때 매달 말에 월말에 석탄으로 10트럭씩 받기로 했어. 석탄. 뭘로? 임대료로. 그러면 내가 현물로 받는 거죠? 석탄으로. 그런 걸 뭐라 그래? 분철료라고 그래요. 그렇게 받는 건 임대소득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 보면 뭐 읽다 보면 무슨 뭐 떡대라고 분떡대라고 저쪽으로 떡대 분떡대 막 이런 거 나와요. 그 신경 쓰지 마세요. 막 그런 건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채굴에 관한 권리도 대여하면 임대소득에 들어가는데 분철료를 받으면 아니다. 그 정도만 보면 되는 거지. 쓸데없이 뭐 떡대가 누구 분덕대가 뭐 이런 거 이거 좀 관련 없는 것들입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러면 얘는 일단 대상도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왜? 워낙에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근데 사실 얘는 기출문제만 잘 풀어봐도 웬만하면 다 맞습니다. 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이미 다 나온 거죠. 자, 그 대신 그럼 제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비과세입니다. 267페이지 비과세 임대소득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내가 비과세를 임대소득에 비과세가 있는데 비과세는 첫째 뭐가 있냐면 전답. 전답을 빌려주면 그러니까 논밭이죠. 논밭을 임대하고 돈을 받으면 얘는 비과세 줍니다. 농지니까. 단 얘는 뭐다? 작물 생산 용도로 써야 됩니다. 작물 생산 용도로 써야 된다. 작물 생산. 그러니까 뭐요? 농작물 경작하는 용도로 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걸 빌려줬더니 그 빌려간 사람이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비과세가 안 된다. 얘는 뭐 거의 잘 안 나오는 얘기고 추가되는 건 이제 뭐예요? 주택입니다. 1주택을 임대하면 비과세입니다. 1주택. 그러니까 집을 하나 임대하시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집이 하나인데 누구는 안 된다? 고가주택은 안 됩니다. 고가주택 제외. 그죠? 얘 안 되고 그리고 뭐 외국에 있는 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하나인데 고가주택을 임대하면 비과세 안 되고 그리고 외국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비과세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해서 이 고가주택은 뭘 말하냐면 기준시가로, 그죠? 기준시가로 9억 초과주택을 말해요. 9억 원 초과. 그죠? 그러니까 기준시가 9억 초과주택을 뭐라고 한다? 고가주택 그래요. 사실 우리 세법에서 고가주택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양도소득세에 고가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고가주택이 나오는데 금액은 둘 다 9억 초과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양도소득세는 파는 거잖아요. 그죠? 실거래가로 양도가액이 9억 초과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보유잖아. 보유. 임대니까 보유죠. 거래금액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얘는 실거래가로 갈 수가 없으니까 공시가격인 뭘로 간다? 기준시가로 9억이 초과되면 걔는 뭐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집 하나는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공시가격으로 9억 넘는 주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뉴스에 보시면 강남 쪽에 그죠? 뭐 다주택자 중과세 해가지고 뭐 보유세 높인다 그러죠. 자, 보유세를 높인다는 얘기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과세를 많이 하겠다는 얘기인데 걔네들 전부 다 공시가격으로 하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아파트 가격이 몇십억 가는데 공시가격은 6억 7억밖에 안 가는 거 많대요. 그럼 그게 효과가 있냐는 거죠. 별 효과가 없는 거죠. 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차이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경우는 이제 표현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집 하나는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주택은 숫자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때 1주택이 아닌데도 비과세 받는 경우도 있다. 다주택자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뭐다?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그렇죠?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뭐한다? 이때는 비과세 줍니다. 대신 이거는 내년 올해 말까지입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이 되는 건데 날짜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죠. 그걸 물어보진 않으니까. 우리 뭐만 기억하면 돼요. 다주택자도 뭐다? 연간 임대소득이 2천 이하면 뭘 해주겠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총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니까 그죠? 만약에 집이 세 채를 임대했는데 월세를 50씩 받아요. 한 달에. 그러면 한 달에 그죠? 그러면 세 채면 150이잖아요. 그죠? 그럼 1년에 1,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주택인데도 임대소득이 연간 얼마가 안 되니까
그렇죠. 2000이 안 되니까 너는 뭐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래서 여기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우리의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잡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얘는 1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1주택자. 그러니까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숫자가 중요합니다. 숫자. 왜? 1주택자만 비과세가 되니까 얘 과세할 때 그러면 주택수를 어떻게 계산하니?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임대주택 그러면 다가구가 대부분이 원투룸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이 여러 개잖아요. 이렇게 해요. 방 여러 개.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걸 임대하면 이제 어떻게 숫자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267페이지 그 3번에 양가로 3번에 밑에 박스에 비과세 주택 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 그랬죠? 그죠? 거기 보시면 거기 1, 2, 3, 4에서 나옵니다. 자, 보시면 자, 일단 다가구를 임대해서 다가구를 방이 여러 개죠. 하지만 여러분 얘는 뭘로 본다? 그냥 1주택으로 봅니다. 하나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룸 하나 임대하면 뭘 받을 수 있어? 방은 여러 개지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분등기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이 구분등기 돼 있으면 각각 돼 있으면 전부 다 아파트 공동주택하고 똑같은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다가구는 단독 명의에 방만 여러 개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몇 주택으로 본다? 1주택으로 본다. 자, 그런데 이제 얘네 둘이 공동소유다. 공유하고 있다. 그때 이때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 주택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6대 4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건 누구 주택으로 봐? 갑의 주택으로 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본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공동 소유라고 나면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본다. 이렇게 되면 되고. 지분이 만약에 같다. 그죠? 지분이 같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지분이 똑같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각각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분이 틀리면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 주택으로 보고 지분이 같은 자가 두 명 이상이면 이때는 누군다? 각각. 그죠? 그죠? 각각 그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 자, 그런데 의도 예외 있습니다. 자,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두 명 이상인데 이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당사자가 협의를 해서 여기서 임대소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면 한 달에 500씩 나온다. 그럼 이거를 나눠 갖지 않고 뭐 했어? 예를 들면 야, 갑. 이 소득은 전부 다 갑의 소득으로 하기로 했다. 그럼 결론은 세금을 다 누가 내겠다는 거야? 그렇죠. 갑이 내겠다는 거지. 그러면 이 주택은 누구 주택으로 본다? 그 갑의 주택으로 보겠다. 네, 공동소유에서 지분이 같은 자가 두 명 이상이면 각각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는데 여긴 하나 예외가 뭐가 있다고요? 얘들이 협의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소득을 서로 뭐야 나눠 갖지 않고 한 사람의 소득으로 기속을 시키기로 협의가 되면 그 소득이 기속되는 자의 주택으로 보겠다. 왜? 걔가 세금을 낸다는 뜻이니까.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자 만약에 이럴 수 있죠. 남편 앞으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남편 앞으로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와이프가 부인 앞으로 이번에 원룸 하나를 사가지고 임대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 임대소득세 계산할 때 이 부인 집 하나 있죠. 부인 명의로. 자, 그럼 부인은 1주택자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남편 앞으로 남편 명의로 아파트가 있고 현재 소유 부인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 부인 앞으로 원룸 하나 산 거죠. 이때 비과세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이 숫자 계산은 부부 합산입니다. 부부 합산. 그죠? 자, 우리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세법상 합산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개별 합산입니다. 무조건 개인별 합산, 개인별 합산. 우리 세법상 모든 합산은 개인별인데 얘만 유일하게 부부 합산이에요. 얘만. 뭐 비과세 주택수 계산할 때는 남편이 집이 명의가 집이 있고 와이프가 이번에 원룸 하나 샀다 그러면 2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비과세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빼고는 뭐다? 이거 빼고는 전부 다 합산 나오면 부부 합산, 뭐 세대별 합산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구분하셔야 돼요. 합산 그럼 무조건 뭐다? 개인별 합산이다. 그런데 누구만 부부 합산이다? 여기만 부부 합산입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거기 1번에 다가구 거기 저 박스 보세요. 보충학습 1번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을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그렇게 돼 있고 동그라미 2번은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해서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 기속자로 정한 경우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그죠? 그렇군요. 그 다음에 3번은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는 당의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은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임차를 해가지고 전전세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전세 받아서 다시 전전세를 하게 되면 그 주택은 누구 주택으로 본다? 제가 전전세를 한 거니까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그런 뜻이고요. 4번,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이로 본다? 합산한다. 말씀드렸죠? 부부합산. 얘만 부부합산입니다. 다른 건 다른 부분에서 부부합산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면 268페이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임대소득의 세금을 계산하면 총수익금액 계산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 뭐 표에 보면 뭐 총수익금액 계산에 연간 임대료 플러스 뭐 간주 임대료, 그다음에 관리비 그리고 보험 차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그 간주 임대료란 말이에요. 간주 임대료, 간주 임대료. 저희 자 간주란 말은 뭐예요? 뭐뭐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월세가 아닌 거죠. 월 임대료가 아닌데 임대료로 봐서 그죠?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간주 임대료는 뭐냐면 전세 보증금을 말합니다. 보증금. 우리가 이제 월세가 아니라 보증금을 받게 되면 그죠? 보증금을 받게 되면 월세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과세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주택 같은 경우 이제 상가는 하나 가지고 있으면 월세도 과세하고 전세를 줘도 과세를 합니다. 근데 주택은 월세를 보았을 때 월세만 과세를 했거든요. 뭐는 과세 안 하고 전세를 주면 보증금 과세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다 해가지고 주택도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이때 보증금은 3주택 이상일 때만 그죠? 3주택 이상일 때 그리고 그 보증금 한계가 얼마? 3억 원을 초과했을 때만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세 채를 전세를 줬는데 그죠? 보증금 한계 3억이 안 넘어 그러면 걔는 과세를 안 하고 그 3억이 넘어가면 그 초과되는 부분 그러니까 얼마까지는 또 과세를 안 한다는 거예요. 3억까지는 과세를 안 하고 3억 초과 부분만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증금 합계에서 3주택 이상이고 그 다음에 뭐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하면 이 뭐에 대해서 초과되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그런 얘기죠. 전체가 아니라. 그죠? 그럼 예를 들면 3주택 이상인데 전세 보증금이 5억 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과세를 하겠다는 거지. 어떤 식으로? 여기에 지금 뭐야? 3억 초과죠? 그럼 3억 초과된 얼마? 2억 원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법은 60% 곱하게 돼 있고 여기다 법정 이자율을 곱하게 돼 있습니다. 법정 이자율. 그죠? 이때 법정 이자율은 얘가보다 얘가 이제 1.6%입니다. 1.6%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여기다 2억 원에 60%니까 1억 60이 1억 2천에 이자율 곱해서 이 나온 금액 있죠. 이 금액이 뭐가 아니에요? 임대료가 아닌데도 뭐 한다? 임대료로 뭐해서 간주해서 얘를 간주해서 얘를 간주 임대료 그런 거죠. 이렇게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건 3주택 이상이어야 되고 또 뭐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해야 된다. 3억 초과. 그죠? 그러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 그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3주택에서 그러면 소형주택이랑 있으면 소형주택. 그러니까 보증금 계산할 때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게 있거든요. 제외. 이때 기준이 뭐냐면 기준 시가 3억 이하, 3억 이하고 엔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뭔다? 숫자에서 제외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3개를 전세를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3억 기준 시가 3억 이하이고 엔드 그리고 동시에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짜리가 있으면 얘는 포함을 안 시키겠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내가 3주택인데 여기 소형주택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몇 주택이 돼요? 그게 숫자에서 빠져버리죠. 그럼 몇 주택이야? 2주택이 되는 거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그 소형주택 그 기준도 올해 말까지만 적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268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번에 간주 임대료 그래서 거기 니은번이죠. 니은번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는 3주택 그랬죠? 3주택 이상을 세 번째 줄에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서 사업소득 계산할 때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다시 위에 올라가서 빡 가로 안에 보면 3주택하고 가로 쳐놨죠?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1호 또는 1세대당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그렇죠? 60 이하이고 엔드 기준 시가 3억 이하면 올해 말까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집이 3개를 전세를 주었는데 전세 보증금 한 게 5억이에요. 그럼 과세를 하지요. 근데 3억 초과됐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기준시가 3억 이하고 60 이하짜리가 있다. 그 숫자에서 빠지죠. 그렇게는 2주택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보증금 합계가 5억인데도 불구하고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왜?
숫자에서 빠지면 3주택이 아닌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271페이지 가면 이제 3절에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의 매매업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 시험에 이제 소득세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건 세 가지. 그러니까 임대업, 그 다음에 매매업, 그래서 매매업, 그 다음에 주택신축판매, 주택신축판매, 주택신축판매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사업소득에서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제일 많이 나온 거 이거죠. 거의 여기서 시험에 나왔고요. 만약에 여기서 안 나오게 되면 이 두 개 중에 하나 나온다는 거죠. 그럼 얘는 뭐냐면 매매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을 신축해서 파는 것도 결국 매매하는 거죠.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 얘는 뭘로 본다? 건설업으로 봅니다. 건설업. 그러니까 주택을 신축해서 팔면 매매업이 아니라 건설업으로 보고 그 외 거를 판매하면 매매업으로 보겠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어떤 경우 얘는 매매업으로 보고 어떤 경우는 건설업으로 보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죠? 그걸 구분하는 게 나옵니다. 자 일단 그러면 271페이지 3절에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1번에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1번 부동산 매매업의 개념. 그러니까 무엇을 매매업이라 하느냐. 그 얘기죠. 보시면 부동산을 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매매 행위가 계속적, 반복적 이어야 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에서는 얘가 어떤 걸 매매업으로 한다라는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 그 기준을 준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행소득세법에서는 사업성 판단을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매매를 한다고 사업적 목적을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사업상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1과세 기간 내 1회 이상 부동산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걸로 본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자를 안 냈어도 부가가치세 1과세 기간 6개월이죠. 그 기간 안에 한 번 이상 사고 두 번 이상 팔면 그때는 뭐다? 이는 매매업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자주 사고 팔면 뭐다? 나는 양도세 신고를 했지만 과세권자는 야 너 이렇게 자주 사고 팔았어? 그럼 너는 이건 업이야. 해가지고 뭔다. 양도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치? 자, 그럼 매매업 범위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건 이겁니다. 그냥 얘 빼고 결국 이 두 개는 맞물려 물어보거든요. 왜? 이거 아니면 매매업 아니면 주택신축 판매면 건설업이고 이거 아닌 건 다 매매업으로 한다는 얘기죠. 얘는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택 신축 판매는 건설업. 요 단어만 들어가면 돼. 이거 뭐라고요? 주택을 신축해서 팔면 건설업이다. 아닌 건 매매업. 자, 보세요. 자, 주택을 매입해서 판매하면 받아. 주택을 매입해서 판매했다. 그러면 매매업. 왜? 신축만 기억하잖아요. 그죠? 주택을 매입해서 팔면 매매업. 됐죠? 자, 상가를 신축해서 팔면 상가 신축. 상가 아니죠? 주택을 신축은 건설가 상가 신축은 뭘로 봐? 매매업.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것만 들어가. 주택 신축만 그러니까. 이것만 들어가면 건설업이니까. 아닌 건 다 매매업. 그러니까 주택을 매입해서 팔면 매매업. 상가 신축도 뭐야? 주택 신축이 아니니까 매매업. 그죠? 그다음에 한동에 1년에 한동의 주택을 신축해서 팔았다. 1년에 한동. 한동이든 두동이든 주택만 신축해서 팔면 뭐고? 건설업. 그죠? 자,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를 그대로 팔면 매매업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주택을 신축했어. 주택을 신축해서 팔았다. 그럼 이 토지까지 뭘로 본다? 그죠? 매매업. 건설업, 건설업. 주택 신축이니까. 근데 본인이 소유하던 따지 땅 위에 뭘 써? 상가를 신축했다. 그러니까 나대지에다가 주택을 신축해서 팔면 걔가 주택 부속 토지가 되니까 건설업인데 여기다 상가를 신축해버리면 이 토지도 뭘로 본다? 상가 신축이니까 매매업으로 보겠다. 결론은 지문에 주택 신축이 들어가면 걔는 건설업이고 그게 없다 그러면 그냥 매매업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안 짓고 주택을 짓는 내가 안 짓고 건설업자한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안 짓고 건축업자한테 도급을 줘서 그 사람이 주택을 신축하게 하고 팔았다. 그래도 뭐다? 내가 짓든 네가 짓든 상관없다는 거지. 또 뭐가 들어갔어? 주택 신축. 그런 게 뭐예요? 건설업.
요것만 딱 기억했네요. 그러니까 요 단어만 보면 돼요. 주택을 신축해서 팔면 뭘로 본다? 그죠? 건설업으로 본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271페이지 맨 밑에 박스 있죠? 부동산 매매업의 업종 그래가지고 이걸 보시면 돼요. 근데 외우지 마시고 요 개념만 보세요. 봐. 1번 자기 소유 토지에 뭘 했대? 상가를 신축했대. 주택 신축 아니죠? 그럼 뭘로 봐? 매매업. 그죠? 2번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 자, 여러분이 땅을 사가지고 그 성토 작업을 해가지고 나라시에서 칼질해가지고 파는 거죠. 전문용으로, 그죠? 그러니까 내가 땅을 사서 성토 작업 싹 해가지고 분할, 토지 분할 딱 해가지고 여기는 주택용지, 이거는 묘지, 이건 상가용지. 지금 뭘 팔고 있는 거야? 토지를 팔고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야? 매매업이죠. 그죠? 3번, 3번은 뭐 됐고요. 그런 건 붙었고, 4번, 신축 판매가 아닌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것마다 부동산 매매업이다. 왜? 주택 신축은 건설업이지만 매입해서 팔면 걔는 뭐다? 매매업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결국 주택 신축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시고, 273페이지, 273페이지 보면 2번에 주택 신축 판매업, 그래서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건설업. 자, 그럼 뭘 주택 신축 판매업으로 보느냐? 거기 밑에 박스 있죠. 자, 1번 한동의 주택을 짓죠. 한동을 주택을 두 동이 짓던 한 동이든 뭐든 뭐만 하면 주택을 신축하면 건설업이고, 2번 내가 안 짓고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해도 주택 신축이니까 뭐고 건설업이고, 3번 원래부터 있던 토지에다가 뭘 했대? 주택을 신축해서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팔면 걔는 뭐다? 건설업이다. 그런데 이 토지 있죠. 이 토지를 무제한으로 다 건설업으로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대지 만 평에 주택을 조그맣게 신축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팔면 걔도 같이 임대한보다 매매업을 건설업이다. 그럼 세금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는 무제한 아니고 도시지역 안은 5배, 밖은 10배, 이 정착면적, 그 바닥면적의 도시지역 안은 5배, 밖은 10배까지만 뭘로 본다? 주택 부속토지로 봐서 신축 건설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5배일 뿐 양도세에 가면 양도세 비과세할 때 부속 토지가 무제한으로 비과세해 주진 않거든요. 전착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 지역은 5배 밖은 10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처럼 얘도 뭐한다. 그죠? 무제한 아니고 제한했다. 제한. 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무제한으로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만 토지 면적이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 지역 밖은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설업이 아니다. 5배, 10배까지만 건설업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4번은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그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는 건설업으로 본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짓고 있어요. 아직 완공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가 건축법상 건축물로 인정이 되면 그러면 건축 중인데도 불구하고 걔는 뭘로 보겠다? 주택 신축으로 봐서 뭘로? 건설업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고. 5번 신축한 주택의 판매가. 자, 내가 집을 새로 지었는데 안 팔려. 그죠? 그래서 잠깐 세졌다 팔았다. 그런 얘기죠. 그게 뭐다? 주택을 신축했는데 안 팔려서 잠깐 세졌다 팔았다. 그게 뭐다? 건설업. 왜? 상관없다니까요. 뭐, 세를 줬던, 뭘 했던, 뭐, 네가 졌던, 내가 졌던, 뭐, 상관없다니까. 뭐만 들어가면, 주택, 신축, 이렇게 들어가면 무조건 뭘로 봐? 건설업. 나머지는 매매업.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얘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 그죠? 자, 정리하면 한동의 주택을 신축해도 팔아도 한동의 주택을 신축해도 건설업. 내가 안 짓고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해도 건설업. 상가 신축은 뭐라? 상가는 주택 신축이 아니니까 매매업. 그죠? 주택을 매입해서 팔면 신축이 아니니까 매매업. 무슨 말 이해가시죠? 주택을 신축했는데 안 팔려서 잠깐 세졌다 팔아도 건설업. 이는 한동이든 두동이든 주택 신축하면 뭐다? 건설업이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얘가 이제 중요합니다. 임대업은 잘 기억하셔야 돼. 비과세 관련해서. 자, 그래서 거기까지 소득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문제가 보통 나온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대업이 거의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되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그 다음에 281페이지 가면 3절에 양도 소득세가 나옵니다. 자, 일단 뭐 이 부분은 뭐 엄청 중요하죠. 일단 뭐 실무도 제일 중요하고 세법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 하여튼 뭐 중개업하는 현업 중개하는 분들이 다 얘기하는 거 다 세금밖에 안 물어봐. 양도세만 맨날 물어봐. 요즘에 또 개정도 많이 되다 보니까 복잡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학교 공부할 때는 별건 아닌데 16문제니까 공부도 안 하고 그러는데 나가면 다 세법입니다. 세법. 양도세는 거.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자, 일단 양도소득세 이렇게. 양도소득세. 자, 얘는요. 양도를 해가. 자, 양도를 하면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팔았다고 세금 내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양도에서 뭐가? 소득이 발생했을 때 되는 거죠. 양도를 한다고 세금을 내는 게 아니다. 양도에서 뭐가 발생한다? 소득이 발생해야 된다. 소득이 뭐예요? 즉 차익이 나야 되는 차익. 그러니까 내가 뭐 100억에 팔았어요. 100억 받고 팔았다고 야 너 100억 주고 팔았냐? 너 죽었다 세금으로. 살 때 110억에 샀어. 그럼 100억에 팔았어도 세금 내는 건 아니죠. 왜? 차익이 없잖아. 그러니까 양도세는 팔았다고 세금 내는 게 아니라 뭐요? 차익이 생겼을 때만 세금을 내. 그 이름이 양도소득세 그런 거죠. 이때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양도는 그럼 누가 양도하는 걸 양도라 하느냐 그런 거죠. 이거는 개인이 양도하는 걸 말합니다. 개인. 그러니까 법인은 양도를 하게 되면 팔면 법인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법인은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세. 그러면 양도는 누가 하는 거? 개인이 팔았을 때만. 그죠? 그러면 개인이 팔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무허가 건물을 팔았어. 미등기 건물을 100억 받고 팔았어. 살 때 한 50억 들어갔는데, 그죠? 미등기 건물인데, 100억에 팔았어. 양도세 낼 거 아닙니까? 무허가나 등기 안 한 거. 내야 됩니다. 만약에 무허가나 미등기를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러면 누가 건물도 등기 치겠습니까? 그죠? 세법은 항상보다 등기 여부 관계 없습니다. 얘는 뭐가 중요해? 실질이 중요해.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얘는 뭐랑 관계없다. 그죠? 등기, 등록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유상이전이다. 유상. 그러니까 뭔가 대가를 받고 팔면 걔는 뭐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유상 그럽니다. 있죠? 만약 얘가 무상이면 무상이면 뭐가 돼? 무상이면 상속이나 증여가 되겠죠. 그죠? 그럼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키포인트는 유상이죠. 뭔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양도라 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교재 보시면 282페이지 1절에 양도세의 의미 특징해가지고 양도세의 나와 있고 그 2번에 특징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그죠? 동그라미 2번에 유상 이전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랬고 3번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비반복적 양도에 대해서 과세한다. 얘가 만약에 사업성을 가지고 있거나 너무 자주 사고 팔면 반복적으로 팔게 되면 얘는 사업이야. 업이죠. 그럼 뭐가 나와? 매매업으로 봅니다. 매매업. 그래서 종합소득세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류하여 과세한다. 우리 분류과세 했죠? 아까 앞전에 소득세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소득은 8가지 소득인데 종합소득 6개는 종합해서 종합소득세가 나오고 나머지 2개가 뭐라고 했어요? 그죠?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가끔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라고 나오면 땡 틀렸다. 그죠? 그거 좀 조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주소지관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국세이며 인세에 해당된다. 얘는 뭐 신고 납부죠. 근데 국세는 다 누구 중심, 사람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세금은 세무서다 신고해야 되죠. 국세니까. 근데 어디 있는 세무서?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방세는 물건의 소재지 관할. 물건 중심이니까 물건의 소재지 관할 그러는 거고 국세는 사람 중심이니까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양도 소득세 특징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지금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소득세 8가지 중에서 6개 종합소득 중에 아까 임대업하고 매매업, 그 다음에 건설업 배우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뭐래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양도, 소득세 부분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83페이지 이전에 이제 양도세 과세 대상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무엇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낼 것이냐? 당연히 대상이 정해지겠죠. 자,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은근히. 내용도 별로 없는데. 중요한 건 작년 시험에도 나왔다는 거죠. 작년 시험에도. 최근에 계속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확률상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은 꼭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무조건 뭐는 들어가? 부동산은 무조건 들어간다. 부동산. 그죠? 토지 건물. 부동산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토지 건물.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했을 때. 그죠? 부동산. 이때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제 뭐가 있냐면 남의 부동산을 내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타인의 부동산을 내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게 뭐 있냐면 지상권, 그다음에 전세권입니다. 지상권, 전세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물건인데 우리 민법에서 지상권 설정하기도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 기간 동안에 내 것처럼 이용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전세권도 내가 전세 계약 기간 동안은 내 건 아니지만 제3자에 대응해서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부동산 임차권.
자, 임차권은 여러분 채권이라고 그래요.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죠. 자, 채권은 팔면 물권에 대항을 못해요. 그럼 이걸 팔았다가 이걸 산 사람이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면 과세나 팔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여기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하죠. 등기된. 이거 뭐 처음에 나올 때마다 나옵니다. 그죠? 작년에 출제되고 계속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임차권은 반드시 뭐래라? 등기라. 원래는 양도세는 등기랑 상관없다 했잖아요. 근데 얘는 채권이라 얘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만.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묻어나와요.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땡 틀린 거죠. 왜? 임차권 하면 되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래야 되는 거야. 아니면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고 미등기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것도 땡. 왜? 얘네들만 얘만 등기해야 되는 거야. 얘만. 얘네들은 등기랑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런 부분 우리가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있어요? 타인의 부동산을 이건 이용할 수 있는 권리고 그 다음에 뭐 있어? 미래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지금은 부동산이 아닌데 이걸 가지고 권리예요. 권리. 근데 갖고 있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팔면 뭐다? 양도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자 여러분 분양권 아시죠? 분양권. 분양권 입주권 같은 게 있죠. 요새 뭐 이슈가 되는 거죠. 자 분양권을 팔면 양도세 낸다 안 낸다. 이건 아시겠죠? 공부 안 해도. 왜? 요즘에 이제 집이 좀 여러 개 있고 막 하는 관심 있는 분들은 뉴스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죠? 뭐 조정 지역에서 부동산 뭐 분양권을 양도하면 뭐 양도세 뭐 기간 상관없이 50% 중과세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분양권. 자, 그럼 얘가 분양권도 팔면 양도세를 낸다는 뜻이죠. 근데 분양권은 부동산이 아니잖아. 근데 내야 된다는 거죠. 왜? 이게 뭐예요? 지금은 권리지만 끝까지 가면 뭘 할 수 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미래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니 이 그런 권리를 팔면 너도 뭐 해라? 세금을 내라. 그러면 이 권리는 따로 외울 건 없는데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그 권리가 딱 나오면 이걸 갖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해서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세금을 내는 거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자 분양권 그리고 입주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얘는 양도하면 양도세를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내죠. 봐. 이거 채권이, 지금 채권인데 어떻게 한다는 거? 이걸 갖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한다? 토지로 뭐 해주겠다? 바꿔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앞으로 뭐 할 수 있다?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뭐다?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게 있어. 얘는 양도세 대상일 거 아니까. 얘는 아니죠. 왜? 이걸 갖고 있다고 나중에 국민주택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채권을 팔아가지고 국민주택 기금을 마련해서 걔들이 국민주택을 지어서 공급한다는 얘기지, 임대한다는 얘기지, 그 기금 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사거나 등록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사가지고 등기할 때 일종 채권 사죠. 국민주택 채권. 이게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 사고 끝까지 가져가면 나중에 집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줘? 만기되면 원금에 이자 붙여 돈을 주죠. 그죠? 이게 아닌 거죠. 뭐 그런 개념을 이해하면 돼요. 밀부를 열 건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어요? 나머지가 이제 뭐가 있냐면 이거 말고 이제 기타 자산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식 등 파생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파생상품 이렇게 돼 있어요. 기타 자산은 우리 이제 교재는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 근데 이 중에 우리가 두 개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어권이에요. 영어권. 이게 영어권인데 사업용 고정 자산과 이렇게 되세요.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그래요. 양도하는 영어권. 그러니까 영어권이라는 건 권리를 말해요. 권리. 그러니까 권리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다? 영어권을 단독으로 팔면 안 됩니다. 단독 양도.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 함께가 중요해, 함께. 그러니까 뭐랑 같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같이 팔았을 때만 뭐다? 영어권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면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단독 양도는 아니라는 거죠. 항상 누구랑 같이? 그죠? 얘랑 같이. 함께, 투게더. 아이스크림 아시죠? 투게더, 아이스크림. 그죠? 투게더가 뭐예요? 왜 투게더 이름이? 그죠? 같이 먹으라는 건 같이. 근데 막 여자들은 그걸 막 혼자 막. 그것도 숟가락으로 막 퍼서 먹습니다. 앉아서. 그러니까 살찌는 겨. 그러면서 맨날 먹은 것도 없는데 살쪘다고 막 거짓말하죠. 그죠? 왜? 이거는 먹은 거 아니야. 이거는 음식이 아니라는 거지. 그냥 간식인 거지. 그죠? 이렇게 큰걸 갖다가 같이 먹어. 함께. 그죠? 얘랑 같이. 내가 식당을 하는데
남의 식당에 세를 들어서 남의 건물에 세를 들어 식당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식당 계약 기간이 남아서 권리금을 받고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권리금만 받은 거잖아. 건물 내 거 아니니까. 단독 양도죠. 걔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내 건물에 내가 식당을 하다가 식당 건물하고 식당 같이 넘기면서 권리금을 받았다. 그럼 걔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얘는 이게 중요하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뭐 대상 물어볼 때마다 나옵니다. 뭐라고? 영어권을 단독으로 양도면 대상이다. 그럼 땡 틀렸다. 그죠? 이렇게 표현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이런 것들 말합니다. 각종 회원권은 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기타 자산은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만 잘 보시면 됩니다. 얘는 사실은 그리고 주식 있고 파생상품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세부적으로 올해는 뭐 이게 연속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잘해요. 자주 나온 편이긴 한데. 그죠? 그럼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큰 제목이 중요합니다. 큰 제목.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그리고 뭐 주식 등, 그리고 파생상품, 이렇게 선물 옵션이죠. 이 대상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그룹이죠. 그룹을. 그죠?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 파생상품은 신경 안 써도 돼. 이거는 뭐 우리 선물 옵션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대상은 맞는데. 그죠? 근데 주로 이제 우리가 이 두 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기타 자산 이 네 개는 세법 기준을 적용할 때 얘네 넷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주식은 따로 얘네하고 따로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대상 나왔다 그러면 항상 누구만 따로다? 주식은 따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이게 우선이 돼야 그 다음에 뭐 임차권 등기 어쩌고 가는 거지 이걸 구분 못 하시면 나중에 기본공제라든가 뭐 취득시기 의제라든가 예정신고 기한 이런 게 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기본공제 한다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해요. 나눠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이렇게 해주고 예정신고도 얘네 넷이 똑같고 얘 틀리고. 그죠? 뭐 취득식 의제도 얘네 넷이 같고 얘 틀리고 막 그래요. 항상 얘가 주식이 따로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없다는 거지. 주식하고 얘네들을 뭐 하는 게 없어요. 시험 문제에 만약에 주식을 팔고 토지를 팔았대. 근데 얘네 둘이 뭘 합한대 이런 얘기 무조건 틀린 거야. 왜? 그런 건 없어요. 항상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구분이 돼야 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묻고 누군 따로다? 주식은 따로다. 이걸 먼저 확실하게 숙지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한 거요? 임차권은 등기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업권은 함께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뭐 283페이지 우리 박스에 메뉴에 1, 2, 3, 4, 5 해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얘기가 거기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굳이 밑에서 세부적으로 교재에 있는 걸 다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작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큰 제목만 잘 보시고 큰 제목 보시고 큰 제목 이런 식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가면 뭐 정도만 임차권은 등기된 들어가야 되고 영업권은 함께가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거 정도만 가볍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볼 것 같고요. 어디를 가시냐면 그 286페이지 보시면 그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이라고 돼 있죠. 286페이지 그죠? 286페이지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그죠? 여기 보시면 이용권, 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 그러니까 회원권은 없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골프 회원권은 없는데 그 골프장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 내가 주준 거죠. 그러면 내가 주주니까 회원권이 없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골프장을 가서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 뭐다? 너는 뭐는 없지만 회원권은 없지만 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배타적으로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그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았으니 그 주식을 팔면 너도 뭐해라? 양도세를 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은 결국 무슨 얘기다? 꼭 이용권, 회원권의 의미가 반드시 원칙적인 회원권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비슷한 권리를 갖게 되면 걔도 과세할 수 있다.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특별하게 뭐 여기서 뭐 틀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뭐만 보시면 된다? 여기서 임차권 하면 등기된. 그랬다. 그죠? 그리고 영어권은 함께 기억하시면 되고 큰 제목 기억하시라. 큰 제목. 이렇게 해서 구분된다. 이건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그죠? 구분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288페이지 3절에 양도의 개념 형태 있죠? 여기부터 가겠습니다.